유지로도 버거워하는 남자, 무사시의 TMI입니다. 바로 시작합니다. 1. 등장. 무사시는 과거 일본을 대표하는 최강검으로 현바키 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는 인물이었는데요. 격투에 미쳐버린 격투 오타쿠 도쿠가와가 신체를 배양하여 실체는 만들어냈지만 무사시는 일어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쿠가와는 자신의 누이인 영매사에게 부탁하며 어떻게든 무사시를 깨어나게 하려 하였는데요. 무사시 앞에 도착한 영매사가 무사시 입술에 키스를 세려버리자 무사시는 눈을 뜨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일어난 무사시는 영혼을 불어넣은 영매사의 멱살을 붙잡으며 신체가 과거의 모습처럼 변화하기도 하였는데요. 독두꺼비 같은 외모로 변화한 무사시는 올루드의 몸으로 엄청난 포스를 보이며 충격적인 등장을 하였습니다. 2. 에어. 작가가 에어의 재미에 빠져버린 것인지 무사시에게도 에어의 기술을 선사하였는데요. 무사시가 등장 후 첫 대결 상대였던 현세대 최고의 거목 쿄이치로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무사시를 만나자마자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도쿠가와가 쿄이치로에게 이자와 한판 떠보라 하나 이미 자신은 들어오자마자 몇 번이고 무사시에게 베어버린 상태라며 에어 검수를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리고 엄청난 강자를 눈치챈 심심해하던 바키가 찾아오자 무사시는 손가락을 펼치며 겁날이 보이냐는 쌉소리를 시전하였습니다. 이후 싸우는 상대마다 무사시는 에어 검술로 베어버리며 에어 검술만으로 상대의 신체 내구성을 평가하기도 하였습니다. 에어 된장국에 이은 미쳐버린 에어 기술을 무사시는 소유하였네요. 3. 강함. 쿄이치로를 에어로 압도한 무사시는 이후 찾아오는 강자들과의 만남이 자주 있었는데요. 현세대 최강 소년 바키가 무사시에게 덤벼들자 진수성찬이 왔다며 좋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후 에어 검술과 타격을 주고받으나 진검이 없어도 바키를 압도하였는데요. 바키를 기절시키며 사실상 승리를 가져간 뒤 무사시는 이후 덤벼온 오로치 도포에게는 별것도 없다며 꼽을 주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도포의 가라테쇼에 무용을 하는 거냐 말하자 도포는 뭐라고 이 새끼라며 덤벼들었으나 도포에게 패배를 안겨주었는데요. 시부카와는 물론 다른 강자들도 패배를 당하며 무사시의 강함은 격투가들에게 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4. 유행어. 이리저리 사람 패며 다니는 무사시는 이 세계는 정말 재미있다 말하였는데요. 계속 덤벼오는 자들을 이기나 이번엔 4천년의 역사를 가진 레츠가 도전을 해왔습니다. 레츠는 이 싸움은 꼭 무기가 허용되어야 한다며 무사시에게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보였는데요. 경기가 시작되고 레츠가 무사시에게 공격을 퍼부으나 무사시는 레츠에게 어린애냐며 나무라기도 하였습니다. 빠기친 레츠가 일격에 무사시를 다운시키나 무사시는 레츠에게 이 순간이 유일한 승기였다며 자신의 유행어인 그대는 패했느니라라고 말하기도 하였는데요. 사람들이 그대는 패했느니라라는 말을 듣고 웃자 이 말이 전해져 내려오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입니다. 5. 살인. 레츠에게 유일한 승기를 놓쳤다는 무사시는 드디어 칼을 잡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엄청난 속도로 검으로 레츠의 얼굴 중앙을 갈라버립니다. 하지만 두 동강 내지 않고 코까지만 가르다 멈추어버리자 레츠는 자신을 모욕하는 거냐며 빠기쳐 다시 덤벼드는데요. 아랑곳하지 않는 무사시는 레츠를 겁박해버리며 넌 베일 자유조차 없다며 굴욕을 남겨줍니다. 4천년의 역사가 무너져서인지 눈물을 흘리는 레츠에게 또 한 번 무사시는 기회를 주었는데요. 하지만 다시 덤벼오는 레츠를 소력과 함께 무사시는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카코의 황도 소력을 베었냐며 놀라는 모습을 보이며 무사시는 레츠를 공중에 띄워버린 뒤 옆구리와 척추를 베어버리자 레츠는 내장을 쏟아내며 사망을 해버리고 맙니다. 사람을 죽인 무사시는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승리를 가져가네요. 6. 유지로. 모토베에게 보호해준다는 개소리를 들은 유지로는 열이 받은 상태로 무사시를 찾아왔는데요. 무사시는 유지로가 근처에 오기만 하였는데 누굴 부른 거냐며 도쿠가와에게 묻는 모습을 보입니다. 두 남자는 술잔을 기울이다 무사시는 유지로에게 에어 검수를 시전하는데요. 유지로는 얼탱이가 없는지 실제 검도 없이 뭔 짓거리냐며 도쿠가와에게 검을 가져다 주라 말합니다. 그리고 마당에서 대결을 하려 하는데요. 유지로는 무사시의 검을 맨손으로 잡으며 거하게 불화를 차버리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정신줄을 놓을 뻔한 무사시는 갑자기 유지로에게 이름이 뭐냐 물으며 체력을 회복하기 시작하는데요. 회복한 무사시는 진짜 공격을 유지로에게 날리기 시작합니다. 유지로와 싸움에서 어떠한 결말이 나올지 모르는 상황에 무사시의 공격을 모토베가 나타나 몸빵을 하고 기절하는데요. 모토베가 찬물을 뿌리며 두 사람의 대결은 막을 내리고 두른같이 사라집니다. 7. TV. TV에서 피크를 보던 무사시는 저놈을 만나게 해달라며 TV를 베어버리는데요. 도쿠가와는 하수도에서 지내는 피크를 잡아오며 무사시는 피클에게 에어 검수를 시전합니다. 틈만 나면 에어 검수를 보여주는 무사시는 피클이 깨어나자 바로 무사시에게 공격을 시작하는데요.
피클은 무사시를 보며 과거 데이노니쿠스를 떠올리고 무사시는 도발을 하며 피클에게 자신은 맛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갑자기 쫄렸는지 무사시는 진검을 쓰고 싶다며 승부를 미루고 자신의 예검을 도쿠가와에게 찾아달라 하는데요. 도쿠가와가 예검을 찾아오며 둘의 대결이 지하격투장에서 펼쳐지게 됩니다. 이 경기는 공룡기대 전국기의 대결이라며 바퀴의 격투가들이 모여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피클이 달려들며 무사시는 피클의 정중앙을 배려하지만 피클의 통뼈에 막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8. 피클. 피클의 통뼈를 베어내지 못한 무사시는 피클에게 어깨를 뜯어먹히는데요. 무사시는 승모근이 날아갔지만 그런 건 아랑곳하지 않고 피클의 귀퉁이를 하나둘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계속 피클을 베어내는 무사시를 보고 피클은 무사시가 자신을 얕본다고 생각하며 최종 모드로 변신을 하는데요. 최종 모드로 변한 피클이 덤벼오나 무사시가 아무렇지 않게 계속 베어내자 피클은 과거 제게게 느꼈던 큰 벌을 연상하며 몸을 벌벌 떠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사시는 저 새끼 너무 솔직한 거 아니냐 말하며 승부를 내려하지만 피클은 초스피드로 당당하게 빤스러느라는데요. 그리고 피클이 도망가는 복도에서 한 사내가 등장하며 무사시의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됩니다. 9. 강자. 현 세계에서 강자들을 쓰러뜨리고 레츠까지 죽여버리며 승승장구하던 무사시에게 등장한 사내는 최강의 남자 모토베였는데요. 바키와 시부카와 등 격투가들이 박수를 치며 모토베를 반기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사시가 빤스러느랄까 싶었는지 모토베는 붙지 않을 거면 뒤에서 널 칠 거라 미리 선수 치는데요. 모토베는 무사시에게 선빵을 날리며 담배를 피워대기 시작합니다. 모토베는 아무렇지 않게 독을 바른 담배와 술을 권하며 무사시에게 싸움을 걸기 시작하는데요. 다양한 무기를 사용하며 쇠추를 이용한 모토베의 공격에 무사시는 볼에 빵꾸가 나버리고 맙니다. 무사시는 빠기 쳤는지 이걸 어떻게 갚을 거냐 말하고 이후 창수를 사용하는 모토베를 무사시는 칭찬하는 모습도 보여주었습니다. 10. 패배. 모토베에게 쇠자갑을 입었냐 묻는 무사시는 모토베의 손목을 진심으로 베어버리는데요. 보호구로 인해 가죽한 장으로 겨우 손목이 붙어있으며 모토베의 양 다리까지 베어버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손발이 마시간 모토베가 쓰러지며 눈알이 풀려있자 바퀴는 승부가 났다며 소리치는데요. 모토베는 바퀴의 소리를 듣고 그러면 너희를 지킬 수 없지 않냐며 무사시에게 테이크다운을 걸어버리며 박치기를 면상에 날려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무사시에게 백초크를 시전하며 입으로 팔을 물어 무사시를 기절시켜버리는데요. 무사시가 등장 후 첫 패배를 당하게 한 사람은 모토베였으며 모토베를 인정한 무사시는 홀로 도시를 떠돌아다니기 시작합니다. 격투가들은 우리가 모토베에게 지켜졌다며 또 한 번 박수를 치네요. 11. 총. 도쿠가와를 떠난 무사시는 방송에서 사람을 에어검술로 베어버리며 경찰의 수배가 내려지는데요. 한 경찰이 총을 들고 다가오며 검과 총의 대결이 펼쳐지게 됩니다. 종아리 빠를까 검이 빠를까란 소리와 함께 무사시는 경찰을 반으로 갈라버리며 총대 검의 대결에서 승리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경찰을 반으로 갈라버리고 무장한 경찰 무리와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대포 차량과 무장한 경찰들에게 무사시는 에어검술에 이은 칼로 물베기를 보여주며 하나둘 경찰들을 베어버리며 압도하는데요. 대규모의 경찰들도 압도한 무사시를 보며 경찰총장은 이렇게는 안 되겠는지 한 사내를 불러내며 또 한 번 무사시는 실력자를 만나게 됩니다. 12. 야쿠자. 검찰총장이 무릎을 꿇어가며 불러온 사내는 하나야마 카오루였는데요. 앞에 대결을 했던 격투가들과 다르게 노빠꾸로 펀치를 꼽아대는 하나야마에게 무사시는 대단한 자라 얘기합니다. 칼의 주먹이 잘려도 쉽고 들어오는 하나야마의 공격에 무사시는 또 한 번 이름을 묻는데요. 이름을 묻기만 하면 다들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며 이번에도 하나야마는 느닷없이 때려서 미안하다고 자신의 이름을 대자 무사시는 겨우 체력을 회복했다 말하며 야가 빠진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야마를 베어대기 시작하는데요. 죽이긴 아까운 사내라며 쓰러진 하나야마를 보며 일격을 날리려 하지만 바퀴가 등장하며 무사시를 막아서며 무사시에게 더하면 쳐죽여버린다 합니다. 무사시는 넌 한번 패하지 않았냐 묻지만 도쿠가와는 오늘은 목욕물을 받아두었으니 잊지 마자 말하며 둘의 두 번째 대결이 성사되려 합니다. 13. 진수성찬. 바퀴를 처음 봤을 때 진수성찬을 보았다던 무사시는 이번 대결에서 바퀴를 보며 음식을 네가 처먹었냐는 쌉소리를 하는데요. 바퀴는 뭔 소리냐 말하며 또 에어검술과 싸우기 시작합니다. 바퀴는 바퀴권으로 무사시에게 다운을 얻어냈지만 무사시는 빠르게 속도에 적응을 하였는데요. 바퀴는 이번에 끝내줄 거라고 선언을 하며 잡아둔 칼을 무사시에게 던지는 모습을 보입니다. 무사시가 맨손을 칼로 잡자 바로 킥으로 무사시를 다운을 시키고 칼을 가슴에 찌르는 자세를 취하는데요. 바퀴가 승리를 가져갔다고 봐도 되는 상황에 바퀴는 일어난 무사시에게 이제 진짜 보내준다 말합니다.
그리고 현세 첫 키스 상대인 영매사가 등장하며 마지막 키스를 또 날려버립니다. 무사시가 불쌍하네요. 14. 키스. 너무 좋은지 눈알이 돌아간 무사시는 또 한 번 다운을 당하는데요. 영매사가 하늘로 무사시의 영혼을 쏘아올리며 무사시는 신체만 남고 깨어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무사시의 신체는 영구 보존되는데요. 웬만한 최강자들을 모두 쓰러뜨렸으나 어이없게 모토베에게 패한 뒤 영매사 키스로 떠나버린 모습을 보여준 무사시는 다시 등장을 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 뽕으로 인해 최고의 검으로 등장한 무사시는 포스를 확실히 보여주었으며 모토베의 위상을 드높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레츠의 이세계 편을 만들어주고 퇴장을 하였습니다. 짧지만 엄청난 포스를 보여준 무사시였습니다. 감사합니다.